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빌론에게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다 망하고 유다는 다 황폐되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빼앗겨가고 거리거리마다 죽음의 시체들이 널브러진 그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울면서 외치고 몸으로 외치고 외쳐서도 듣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 슬퍼서 울기 때문에 그 슬픔의 노래다. 그래서 다섯 마당에 의해서 애가가 다섯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에카라고 어찌하여라고 하는데 이 책을 에가라고 하는 뜻으로서 키노드라고도 불렀다고 그래요. 헬라어권 70인역에는 에가라는 말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라는 제목으로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함으로써 망한 그 모습, 그 형편을 아주 그림을 보듯이 생생하게 이렇게 전해준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한 모습을 알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 유대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 다 황폐한 땅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 멸망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다윗 성 이걸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 망한 것이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그리고 남아 있는 백성들 정말 다 이제 흩어지고 남아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래도 새로운 소망을 새롭게 심어주고 또 후에 다시 돌아올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으니까 돌아온 백성들을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고 위로하면서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역사를 보고 깨닫지 못하면 그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고려 시대에 고란군이 쳐들어왔죠. 원나라가 정복을 했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도 그걸 방비하고 깨닫고 나라가 굳건히 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 그러면 그 나라 고려라는 나라가 든든히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 게 결국은 고려는 망하고 조선이 섰어요. 조선이 섰어도 임진왜란의 그 비극적인 역사를 갖다가 좀 생각하고 막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돼서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왜 우리가 망했는가 하고서. 다시 경성을 깨서 우리 민족이 더욱 하나가 되고 더 단결하고 힘을 모으고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또 다시 일본에게 망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수없이 많은 재난들이 왜 왔느냐 말이에요. 이런 많은 이 재난이 오게 된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이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다 보니까 똑같이 망하는 거지 뭐.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 민족이 걸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걸어간다면 감히 이 나라를 누가 대적하고 이 나라가 외국에 의해서 저런 꼬리를 받는 일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 예레미야가 이 애가서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있지는 않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를 통하여 이 나라가 멸망한 모습을 이 처절한 모습을 좀 봐라. 이 봐라. 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되지 않냐?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놓은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1장 1절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강한 뜬 나라 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아름답고 황금의 도시 그 예루살렘이 이게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과부같이 되고 열방이 조롱거리가 되었고 끌려가는 노동이 그냥 포로 시대가 되었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기가 막히죠. 눈물을 한없이 흘르고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다 잡혀갔고 죽고 그랬으니 자기가 이렇게 슬퍼하고 이래도 나에게 와서 위로하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슬픔에 잠겨 있고 예,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만 남아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예, 그냥 여기저기 흩어졌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찾아가서 죽이게 됐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다. 이게 웬 말이냐 하는 거죠.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고 없음이로다. 모든 성모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궁구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정말 모두가 탄식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의 대적들, 우리의 대적들이 뭐가 됐어요? 이제 머리가 되었고, 원수들은 형통했고,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노라 하는 것이죠. 딸 시온의 그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예?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기근이 오고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막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네. 아랍의 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바빌론 군사가 또 뒤쫓아가서 그들까지 다 잡아오고 시드기 왕까지 잡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예, 막다 도망갔다. 예루살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겼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다. 이 화려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될때 돕는 자도 없고 와서 함께해 주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대적들이 보고 이게 강했던 나라야. 그렇게 화려했던 나라야. 그렇게 찬란했던 나라야. 그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막 그냥 비웃는다 이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초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왜 이렇게 되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해서 그래. 그래서 초석거리가 됐어.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바라고 좋아하고 영광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다 벌거벗게 됐으니까 조소하고
만당 물러갔다 말하고 있어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렇게 위로할 자가 없지. 다 망했어요.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들어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에 보았나이다. 성전의 성소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지. 그랬는데 그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인 보물들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두가 다 봤습니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함이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들이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양식 사고 구하려고 애를 썼던 그때 포위를 당해가지고 기근이 임하고 먹을 것이 지나게 되니까 성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 보물 꺼내가지고 그냥 양식을 사서 먹다가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 도망가고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줬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너무 아픔, 괴로움 이것을 지금 탄원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가 죄가 많소. 내가 죄가 많아.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한 곳밖에 못 있어요. 그가 의인이었지만 이렇게 망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청년들, 처녀들 모두가 다 술틀에 넣고 밟은 것처럼 다 죽었다 그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면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가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한없이 흘러 주야로 흘러. 저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다내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망하기 전에 외치고 전하고 증거했어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예레미야도 감당이 안 됐겠죠. 이게 정말 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저 망연자실하게 앉아서 퍽퍽 우는 것밖에. 나중에 울어서 울고 울고 울어서 눈물도 마를 정도로 우는 수밖에 없죠. 주변에 위로할 자 없죠. 가까이 하는 자 없죠. 모두가 다 죽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볼때 이게 이제 불결한 성읍이 되어버렸고 주변 나라도 아예 도와주지도 않고. 그랬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다. 너희 모든 백성은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잡혀가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 한번 봐.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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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래. 사실 뭐 예레미야가 거역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함께 묶어서 우리 민족 전체를 얘기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처녀들도 청녀들도 다 잡혀갔고 예, 이렇게 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래 하는 거죠 내가 내 사랑한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는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석이 심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거 그냥 바뀌고 아니고 드리고 할것 없이 모두가 다 시체뿐이에요. 전부 다. 예? 길을 가면 길에도 시체, 집에 들어가면 집에도 시체, 들에 가면 들에도 시체. 온통 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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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다니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다 보세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하셔서 하고 이게 다 내가 범죄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고 주의 종들의 외침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되고 자기는 의롭게 해서도 나는 의로운데 이런 얘기가 하지 않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고 주의 종들의 모습이 돼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보세요.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갖다 읽어드렸어요. 하나님 내 형편 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보세요. 내 가정을 보세요. 내 환경을 보세요.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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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 보여드려요. 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전부 다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거기서 새롭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의로우신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황폐됐잖아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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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도 사람 안에도 밖에도 들어가서 할것 없이 모두 시체통이고 전부 다 망했어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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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그 땅에 다시 살라고 얘기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는 내게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아프고 내가 당한 이 고난과 쓰라린 아픔이 내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원수들과 대적들 이렇게 망한 것들도 내가 나에게 당했던 이런 당함을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탄식하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 원수들이 와서 이렇게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랬다면 그들은 죄가 없습니까? 그들도 그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나처럼 되게 하옵소서.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짊어진 일꾼들이고 이 땅을 보고 탄식하고 울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우리는 보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이런 죄악을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냐 그거예요. 예? 진정 기도할 것은 기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것들을 매달려서 거기에 매달려가고 시간 다 뺏기고 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못할 일에 시간 다 뺏기고 다 그런 것에 마음 뺏겨 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 주의 종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봐야지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리 울고 불고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크크 눈물로 외치고 외치고 외쳐도 안 들어먹었어. 그래도 예레미야의 머릿속에 이렇게 황폐된 모습을 보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막상 보고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지,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이런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한없는 눈물만 나오고 아픔과 고통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예, 내 죄불이 죄 때문에 그랬다면 저들은 죄가 없어요. 그들도 나처럼 되게 없어서, 나처럼 되게 없어서. 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고 우리 민족도 그렇게 많은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는 당해왔어. 예, 당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임진왜란 때 당했어. 또뭐 그냥 그 호란 때 당했어요. 또 외정시대 때 당했어요. 6.25 때 얼마나 비참하게 당했어요. 6.25 때 그냥 거리마다 길마다 나가 휘체 투성이었고 얼마나 많은 황폐하게 됐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죄악을 바라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날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 주님이 원하는 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런 날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